안녕하세요. 수성헤어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남자머리 기본적으로 클리퍼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테크닉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남자머리 커트할 때는 대체적으로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클리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리퍼. 클리퍼에서도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서 이렇게 형태를 잡을 수 있고요. 날수가 이렇게 조금 조절하면서 자를 수 있잖아요. 이 클리퍼, 조절할 수 있는 클리퍼, 그리고 토끼 클리퍼, 핑크색, 좀 짧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장가위가 좀 있으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자머리 커트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빗이 한 이 정도나 조금 더 큰 빗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빗을 선호해요. 왜냐면 이런 좀 제가 이렇게 빗을 넣었을 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 자르고 싶은 위치만 딱 자를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빗입니다.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역광대에 앞광대가 다 있으신데요. 역광대 기준으로 빗을 한번 대보시고요. 빗보다 안쪽으로 너무 짧게 들어가게 되면 광대가 조금 더 나와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약간의 광대가 있으세요. 아주 날렵하신 분이어도 역광대는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그 광대점의 기준을 잡으시는 게 저는 조금 적당하다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역광대보다 더 많이 짧게 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재량껏 조금 더 이런 밸런스를 맞추면서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빗으로 대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빗을 대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조금 안정적이다 생각하시는 느낌으로 손의 느낌을 잡아보세요. 선생님들이 편하신 느낌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손을 보시고 딱 대신 다음에 이걸로 조절을 해요. 손가락으로 보시게 되면 이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잡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빗을 댄 다음에 역광대 보시고 그 선에서 90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잡으신 게 가장 중요하세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클리퍼는 가장 짧은 1단으로 할게요. 대신 다음에 안정적으로 잡으시고 클리퍼를 그대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클리퍼를 대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90도 느낌으로 올리셨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거울로 지금 화면이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만 거울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삐져나오지 않으신데 고객의 얼굴을 제 위치에 몸이 약간 바뀌셔서 제 위치에 제가 있는 몸 위치가 살짝 바뀌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앞쪽 느낌이 좀 삐져나와 보일 수 있으실 거예요. 앞쪽 제가 위치를 바꿔서 90도의 면으로 자르셨다고 하면 몸 위치가 바뀌셔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앞쪽 느낌이 좀 삐져나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삐져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커트해 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앞쪽으로 하실 때는 면 자르셨으면 이렇게 빗을 살짝 돌리셔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이제 빗을 대고 90도 느낌으로 이렇게 대략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해보셨다고 그러면 3단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클리퍼를 내려볼게요. 3단 느낌으로 클리퍼를 내려보시면 이렇게 그냥 올린다 느낌으로 하시는데 대부분 클리퍼 하실 때 실수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손동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상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두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올리게 되면 면적인 느낌이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먹었다 느낌이 많이 드시는데요. 내가 자르고 싶은 부위만 이렇게 손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코너성 곡선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가 어디가 더 짧아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느낌의 쉐입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길이도 조금 조금씩 조절하면서 커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3단 느낌으로 먼저 놓은 다음에 자르고 싶은 부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몸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앞쪽 라인 너무 길어 보이지 않나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3단 느낌을 놓고 자르셨는데 이 느낌에서 나는 조금 더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1단이나 2단 정도의 위치를 바꾸셔서 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하세요. 나는 살을 정말 쫙 다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시게 되면 이런 미니 클리퍼 있죠? 이렇게 이런 느낌의 날이 아주 짧은 느낌의 클리퍼를 대신 다음에 동일하게 인라인을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민라인을 올리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클리퍼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그라데이션을 얼만큼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두상의 느낌이 조금 더 예뻐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라인이 짧다고 하면 윗라인도 그만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저는 아주 짧게 했기 때문에 윗라인은 3단으로 그 위치에 맞춰서 파먹지 않게요. 그 다음에 빗을 댄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뒷라인에서 한번 보고요. 이렇게 앞라인에서도 한번 보고 옆라인에서도 한번 보고 옆면,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라인을 보시면서 체크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뒷부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뒷머리 라인과 옆사이드 느낌을 자르실 때 중요하신 점이 어느 정도까지 웨이트 느낌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형태감이 많이 틀려지는데요. 이 웨이트 느낌을 생각하시고 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상이 그렇게 예쁜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풀어 넓어졌다 하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와 보일 수 있도록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먼저 사이드를 먼저 자른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먼저 좀 나와 보일 수 있다 느낌으로 자른 다음에 뒷라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선 느낌으로 잡으시고 그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빗으로 댈 때 자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빗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빗이 만약에 되셨는데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위치 그대로 잡으시고 클리퍼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이렇게 자르셨다 그러면 동일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3단 먼저 전 두고 자를게요. 아무래도 옆라인 짧기 때문에 클리퍼로 다시. 3단으로 놓은 다음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빗을 대시고 이런 식으로 라인감을 이렇게 옆라인과 뒷라인을 만져주신 다음에 뒷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보다 더 클리퍼 사용하실 때 안정감 있고 형태감을 빨리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옆라인과 뒷라인 이렇게 자르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클리퍼를 대실 때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올리시는데 이렇게 밀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경력이 조금 되셨던 분들이 습관적으로 올리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올리지 마시고 팔은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손에 스냅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동작을 하시고 이렇게 보실 때 얼굴이라고 하면 앞, 옆, 뒤 이렇게 돌아가면서 형태감을 한 번씩 봐주시게 되면 삐져나와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그 부위만 대시면서 커트하시면 보다 더 쉽게 빠른 시간 안에 커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남자 머리로 전체적으로 연결하면서 형태감 만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찾아올 거고요. 그리고 헤어 모델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헤어
커트 교육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청담동에서 삼성동으로 샵을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새로 오픈한 샵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이나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